아, 떨려. 다들 떨린다. 맞다 부르는 줄. 맞다 부르는 줄. 아, 나 너무 긴장돼서 이런, 이런 게 처음이라. 어, 파따랑 부르는 적은 진짜 처음이라서. 아, 애들 동생들 부르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네, 많이. 아, 역시 개떨리네, 진짜. 아, 개떨리네. 이게 근데 옛날에 그 빠따인지, 뭐 이거는 좀 작은 빠따인데, 그죠? 옛날에 이만했잖아. 그거는 그 전에 이제 롯데에서 박정태 선수가 네. 선물했던 건데. 진짜요? 그래, 그 박정태 사인이 있었잖아. 아, 진짜 양 선수가? 롯데 박정태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빠 지금은 약한 거거든. 약, 좀 얇은 거거든. 아, 이 빠따가 진짜 사람 많이 울렸다, 진짜. 너 사실 너 빠따 안 맞아봤잖아, 너는. 뭐 하시는 거래요, 진짜! 한 대도 안 맞고서. 한 대도 안 맞다니,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오늘 거짓말하는 사람 빠따 맞는 거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오늘 거짓말하면 바로 엎드려 뻗쳐서 맞는 거예요. 그, 왜 포켓형이라고 불리냐면, 예전에,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다. 옛날에 그 기아차였죠? 네, 기아차에 포텐샤라고 있어요, 포텐샤. 근데 그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좀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알 거고, 포텐샤라는 차가 있는데, 그거를, 그거 되게 오래 갖고 계셨죠? 한 10년? 그래가지고 포텐형이라고 불렸어요. 아, 태규요? 태규 와이프 되게 예쁘던데. 형이 태규 와이프한테 관심을 왜 가주세요? 이쁘다고. 너 여자친구도 이쁘잖아.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야? 너무 많이 바뀌어, 너는 여자친구가. 뭐가 또 바뀌기는! 넌 볼 때마다 바뀌잖아, 여자친구가 내가. 뭐가 또 하는 거야, 진짜 짜장면 먹다가 지금. 맞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 누나니까. 그 나이 많아 지금 서른인가 됐어요? 무슨 서른이야 걔가? 결혼할 때가 얼마 전에 서른 됐다니까요? 아 진짜? 네 아직도 코 찔찔이긴 한데 야 너보다 더 코 찔찔이 게 더 어딨어 네가 최고지 뭐가 필요해 정말 이 팀의 휴지는 네가 다 썼어 진짜 콧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 이거 꽃질질 옛날 그 이 미니가 입던 유니폼이 집에 있어서 그거를 이 시청자들한테 하나 선물로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안 줘도 된다고 그러던데 지 입는다고 이거 봐 내가 보면 시청자께 선물을 하나 드릴까 내가 했죠 거짓말하면 빠따 맞들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거짓말하면 빠따 맞들어 했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맞들어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시청자 준다는 얘기는 안 했고 가져올까라 그랬잖아 시청자 주게 가져올까 그랬더니 네가 빨리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문화를 찢으면 어떻게 방송해서 거짓말을 바로 엎드리는 거야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니가 입었던 게 저 집에 있더라고요 와 내 시청자 부르면 나도 주지 나도 주지 말도 들지 말라니까 거짓말이라니까 아까 주지 말라고 했잖아 니가 너 달라고 그랬잖아 너 달라고 너 진짜 빠따박이다 진짜 진영이 직감을 하고 안 들어왔어요. 뭔가 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렀었거든. 아니야. 아, 진짜. 내가 그때 아마 얘기한 거 기억하는데, 뭔가 지금 뭐가. 지훈이는 알고 있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피 터지는 상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예 안 들어왔어, 일부러.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형도 맞았을 거야. 나이 많은 형들부터 맞았거든. 아니지. 맞아요. 아니, 나이 많은 순이 아니었고. 진우 형이 두 살 많은데. 아, 걔는 주장이라서 맞은 거고. 네. 그니까, 최진우는 군대 제대하고 그냥 주장. 사실 말하면 이제 차기 이제 내가 걔한테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애로 만들려고 이제 후발 감독으로 해서 코치로 내가 너는 선수 겸 코치로 있으라고 데리고 온 거였고.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애들 다 삥 둘러서가지고서, 이제, 길서비가 선수 대표로 나 때리고. 나 진짜 그때, 너 군대 이후로 빠따를 처음 맞아봤잖아. 야,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는데, 진짜, 두 번째는 맞기 싫더라고. 그 말 말라고! 나는 그나마 자격 나는데.
선수 대표 나와서 감독이 잘못했으니 두 대를 때리고 너희들은 한 대씩 맞아라 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맞았잖아. 그리고 말하는 와중에 최진우가 계속 맞았고 사실은 그랬어요. 금방 올게요. 어, 어디 가냐? 아, 이거 내놔보려고. 야, 너는 평소에 청소 한 번도 안 하던 놈이 혼자 사니까 물건 다 한다. 아, 이거 내놔 아니지. 그래도 그래야 가져가지 그릇을. 넌 팀에 있으면서 그런 짓 한 번도 안 했잖아. 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했지. 야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유난이가 제일 많이 했어. 그 막내. 막내니까 그렇지. 유난이하고 또 누구 있었지? 그 맨날 시켜 먹다가 저렇게 진짜 하려니까. 그 얘기 할 건데 일단 감당 되시겠어요? 만나 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너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강민은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저 친구는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거니는 걸 좋아해서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아씨. 이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지? 아, 이 글을 하나 안 내놔라네. 그니까 넌 항상 뭘 빼먹어. 하나,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를 못 봤어. 그니까 미니가 그 당시에 최고의 클로저였잖아요. 뭐, 묻고 따지지도 않았고, 이제 회의를 하면 미니는 아예 회의 저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말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이었으니까. 근데 가끔 지가 나가고 싶다고 해요. 1번으로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프로토맵이 아닌 경우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엔트리인데 깜짝 놀라게 졌지 니가. 그러니까 두 명이씩 빠따 어디 두 명이씩 빠따는 거죠? 야, 빠따 그래.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닌데 왜 빠따? 아니 근데 우리 진짜 거짓말하면 빠따는지 맞아야 됩니다. 아 씨가. 강릉 사람들이 좀 약간 극과 극이야. 딱 진짜 괜찮은 사람 아니면 진짜 상태 안 좋은 사람. 그죠? 그럼 형제분이 아까 말씀해 동생 딱 둘이에요? 아니 아들 사형제야 우리. 아 정말요? 나 몰랐네? 그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는 사람이에요? 예, 빚이 얼마 있고 누나가 빚이 얼마 있고 다 아는데. 누나 빚을 왜 얘기해 여기서. 누나 빚을 여기서 왜 얘기해. 아, 둘이 누나 빚을. 그 예전에 감독했던 거라는 거 아 여기 있는 사람이 알 거야. 근데 이제 현재 뭘 하고 있는지는 되게 궁금해요. 근데 나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근데 워낙 긴가민가하고 이 형이 사실 얘기를 하면 되게 진짜인 척 얘기하지만 가짜인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긴가민가 하거든요? 나도 들어봐야 돼. 진짜 현재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도 한번 좀 들어보려고요. 하고 계신 거 있었잖아요. 그렇지. 뭐 지금 교육사업 그러니까 아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필리핀에서 그 게임을 좀 해보려고 지금 필리핀 쪽에서 예, 어학사업인데 그 무늬만 어학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모들이 네. 그래서 케어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이 인터넷 게임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네, 그렇지 중독 치료된 어떤 중독이라기보다는 과몰입에 돼 있는 친구들을 이제 학습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만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부모는 또 게임에 또. 그치. 빠따 엄마들이 진짜. 빠따 많은 거 붙여주고. 이걸 팔까봐. 렌트. 이걸 팔까봐. 아니, 전직 야구선수도 아니고. 네, 그거 빠따를 그거 제가 듣기로 그 에듀케어 이쪽. 그 논란이 맞아. 에듀케어는 그 현지 법인 이름이고. 아. 근데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지. 그래서 훈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훈이는 이제 그 커리큘럼을 짜서 걔는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앙헬레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700평짜리인데 400평짜리 저택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거기서 게임을 잘하고 재능이 있으면 프로 게이머로 해주고 아니면 게임에 재능이 없는데 미쳐 있으면 좀 학습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바꿔주는 거죠. 근데 그거 제가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거 인터뷰하셨었나?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을 금지시키는 학부모가 있다고. 그러면 아이는 게임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몰래 하게 된다고. 그렇지. 예, 그러면은 내가 그 아이들을 한 몇 명 이렇게 케어를 해봤는데 네. 부모 입장에서는 뭐 방문도 띄워봤대. 저 방문을 띄워놓고 아. 직접 이렇게 부엌이나 거실에서 애가 뭐 하는지 보려고 띄웠더니 침대 매트리스로 막았대 거기를.
그래가지고 그래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필리핀 와서 3개월 공부하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지금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제빵사 제빵사가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걔는 지금 그걸로 갔어.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제빵 교육 하고 있고 게임도 간혹가다 재밌게 하고. 그거 하고 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지금 만 2년 정도 됐지. 만 2년? 응. 돈 많이 벌었죠. 나도 빚이 1억이야. 아 진짜 그러지 마요. 나 진짜 1억이라고. 언제 e스포츠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97년도에. 97년도? 응 처음 스타크래프트. 97년도에는 없었어요. 베타. 그때 워투 하고 그때 커맨드 컨커 할 때. 근데 그때는 내가 저기 레이싱 팀 단장 감독이었어요. 그때는. 레이싱 팀? 카 레이싱 팀. 그때 당시 아 아주 기억난다. 그때 당시에 인터크루라는 팀이 있었고 내가 만든 게 그 윙크 팀에서 선수를 박재범이나 뭐 이렇게 빼가지고 그러니까 영입을 해서 랩스터라는 그치 랩터스 랩스터 랩터스 맞는데 랩터스 랩터스 팀을 만들어서 했지. 근데 그때 몇 17년 20년 전이네요 지금. 그래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 문서를 옛날에는 타자기로 이렇게 그쵸 타자기 있었지. 그래가지고 저랑 시대도 다르면서 나한테 물어봐. 나보다 12살 많은 거. 너는 네가 많은 걸 알고 있지. 아, 네. 맞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PC방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라는 거야. 이메일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갔지. 그래가지고 그 PC방 가가지고 이메일 보내고 이렇게 있는데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이게 뭐 재밌니? 그때 재밌대.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하면서 98년 후반인가? 그때 너는 모를걸? 그 지금 저 태영이 있지. 옛날에 김도영이었다고. 알죠. 그거 알죠. 로카 길드의 레인보우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천이 그 세리바 뭐 이런 애들이 그 랭킹 1위에 다 들어있잖아. 그때 그르르 지금 걔 그르르가 되잖아. 기욤. 근데 그때 어뷰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기욤은 어뷰저 아니었지. 그때 뭐 도영이 형 뭐 1등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 도와줬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 어뷰저 많이 있었죠. 봐. 아니 태영이 형 욕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그르르를 잡아야 되는데 그 10위권 그러니까 그 레더를 딱 피면은 1등부터 20위까지 있었나? 10위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애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세 개의 아이디가 다 그르르 거였어. 그르르가 그때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그때는 그르르 잘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캐리래. 도영이가 그때 지금 김태영이지. 태영이가 1970 몇 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어머 얘가 그르르한테 꼬임이 당해가지고 진 거야. 네. 그래서 2등으로 내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1등 만들어주려고 그때 당시에 진우 뭐 많지. 그때 이 제천이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시즌 길드라고 그때 쌈장은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때 주영이가 좀 잘했지. 주영이요? 신주영이가 좀 더 잘했지. 주영이 형 얘기도 이따가 할게요. 기석이는 기석이도 우리 팀에 잠깐 있었어요. 내가 그 애들을 다 팀에 부른 이유가 다 있어요. 신주영이도 있었고 기석이도 우리 팀에 있었고 진수 진남이 뭐 다 제가 다 데리고 있었죠. 창선이는 지금 PC방 사장 너무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돈 엄청 번대는데? 너 1억도 갚아줄 수 있을걸? 진짜요? 아니지. 그럼 나를 안 갚아주겠지. 거기지. 나를 안 갚아주겠지. 주영이 영찬 갔죠. 일주일 늦게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요? 영찬 갔었나? 그 형이? 그 영찬 갔었잖아. 대회 여기 그때 당시 압구정동에서 KGL인가? KPGL인가? 그때 그 경기 나왔다가 안 들어가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 레이싱팀 하면서 이제 바로 그러면 e스포츠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감독은 누가 있었어요? 뭐 혼자만 있었어요? 그때는 준환이 형 있었나?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재균이 형 있었어? 아무도 없었고 김영수라고 그 청원 아이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석이 창선이 여기 신주영 그리고 박현준이라고 있었어요. 지지맨. 지지맨? 현준이 형이 그 현준이 뭐 해가지고서 그 걔네가 팀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나서 그 김영수라는 애가 했었고 그 다음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 애들을 모아서 게임단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있죠 레이싱 팀을 보고서 내가 만든 거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워낙 PC방에 그 개인 그 PC방 경기가 많았어. 3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그 경기를 다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먹다가 이거를 리그로 만드는 게 어떨까, 돈을 한 군데 모아서. 네.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게 저기, 아, 대학로에 천천이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PC방을 주력으로 해서 그 앞에 난, 난팀 알지? 알죠, 알죠. 그게 난팀이 PC방의 이름이 난이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상문인데, 그,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저 부산에서 올라온 애가 이제 재균이. 재균이가 이제 그때 부산에서 합류하고, 그리고 저기, 그치, 도경이가 그때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송호창이가 이제 여기서 게임 아이 팀 만들어가지고 살모사하고 애들 데리고, 진호. 아, 촬영도 오래됐구나. 진호, 이렇게 하고, 웅진 감독은 걔잖아. 아, 재균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게임단이. 균함은 좀 늦게 왔네요. 조균환 감독이 그 게임 아이가 송호창이가 나가고 그 자리로 이제 조균환 감독이 그때 입봉을 했죠. 주훈이 형은 완전 늦게 왔고. 훈이는 MBC 리그가 그 훈이는 저기 요한이 요한이 멘탈리스트로 왔지. 그러니까 그 요한이가 그 훈이가 전공이 서울대에서 그 체육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또 부전공으로 심리학을 해서 이 윤저 요한이의 어떤 멘탈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맞아, 맞아. 원래 감독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IS 스포츠 맞아요. 거기 신다, 맞아요. 심리, 정확히 알고 계시네. 심리학이라고 있었고, 그 당시에 김종수 사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꽤 됐어요. 그,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IS는 그게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 자기 선수들 데리고, 뭐, 그때 당시에 막내가 조정훈 감독. 정웅이가 이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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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막내 감독이었고 그때 감독이 아니고 코치급이었고 그랬죠. 처음 함께 했던 선수가 누구였어요? 그, 내가 처음에 했던 거는 최진우. 크, 그다음에 프리무라? 프리무라. 그다음에 그 지금 김태형. 그리고 김태형이하고 그다음에 지금 모르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그 김 저기 누구야? 그러니까 렉서스라는 길드가 있었는데 그 팀 애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리고 3대3으로는 우리 팀이 최고였었고, 아 그거는 맞고 진짜 대회도 우승 많이 했고 당시 3대3으로. 근데 이제 그 한종족이 못 나오게 된 계기가 강도경이니까 저 그 누구야 저 재균이네 팀이 그때 저기서 저 어디야 그 저 어디 저 무슨 KBK 경기가 있었어. 네. 국제대회에서 거기서 3적으로 우리가 3였거든. 걔네가 우승을 했어 이제 3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3대3 팀플에서는 한종적으로는 못 나오게끔 3적으로 사기다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두 개 종족은 그 부르고 한 개 랜덤까지는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었지. 근데 그 포텐 형이 보면은 예전 감독 때 그 레이싱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 야구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나왔잖아요. 그 일부러 컨셉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지 없으니까. 이 게임이라는 그 자체 방송도 없었고 경기도 없었고 처음에 삼성 경기 보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병석이가 정말 싫어했었거든. 우리 팀 김인경이라고 여자 선수도 있었어. 근데 그 유니폼이 레이싱 기어였어. 레이싱 기어. 카레이싱 애들이 입는 사진 와서 찾아보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원피스였다고 이렇게 입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실내 방송에서 이게 하니까 너도 알다시피 얼마나 덥니. 땀이 배출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건 배출이 되는데 이게 젖으니까 막 무거운 거야. 그리고 이게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KTF 때부터 그 KTF 처음 그 왜 그 뭐 이상한 닌자 고기 같이 저 진호 너 다 쳤잖아. 뽕이 그게 3,000만 원 주고 그 이대에서 의상 아 무슨 그런 유니폼이 무슨 뭐 몇 천만 원씩 한다고 그러지마 만들어준 거야. 와 병석이 피피피피 가병이 형, 웅렬이 형, 병석이 형 다 성깔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었거든. 그렇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난리치고 술 마시고 때려 부시고 집어 던지고 아 그때는 아 그때 그래서 윤년이도 그렇고 어린 동생들이 못 버텼어. 팀분이가 무서워. 무서웠지. 생각보다. 왜냐하면 무서워가지고 각 팀에 다 이렇게 거의 그 스타급들만 모아놓다 보니까 그렇잖아. 너도 그 팀의 최고였고. 뭐 병석 아니죠 정석이도 최고였고 특히 저 누구야 목동저 그 용호도 최고였고 각 팀의 최고들만 다 모아놓고 거기다 김정민까지 있었지.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누르는 것보다는 막 다들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했던 건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거기다 난 더했잖아 또. 그러니까 안 맞죠. 각 팀이 그러니까 정말 나는 힘들었던 게 이 그 베스트 세븐이 전부 그 팀 일곱 개 팀의 최고의 팀 애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좀 힘들었어 나도 개인적으로. 그게 KT가 네. 보면은 그때 뭐 갈락티코라고 막 불리는 멤버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왜 근데 일부러 막 그렇게 선수들 막 그렇게 다 사온 거예요? 일단은 의도적이었고 왜냐하면 그때 KT가 돈이 되게 많았나? 아니지. 근데 그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프로는 난 내가 생각하기에는 프로 스포츠는 자본이야. 돈이 없으면 프로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그럴 바에는 취미 생활을 하지. 왜 그 엄청난 축구 야구 선수들 천억씩 주고 선수 데려오고 하는 게 뭐냐면 스포츠는 돈이야 돈. 돈 자본이야 자본. 자본 싸움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만든 게 뭐야? 셀러리 캡을 만들었잖아. 한정된 돈 안에서 이제 선수를 연봉을 줘라. 근데 그건 잘못된 거지. 우리가 뭐 천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더 주지 그랬어요. 넌 받아갈 만큼 받아갔지. 아 진짜. 얘기 아 이 친구 얘기한테 왔는데 그 거대한 연봉을 받고 왔는데 경기마다 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그래 빠따를 때리고 나서 그 다음날 형이랑 규남이랑 통화를 했잖아요. 만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통화 아 내가 갔지. 내가 갔지. 너무 흥분하지 말래. 내가 갔지. 내가 갔는데. 아니 지금 포티 형 얘기 먼저 들을래요? 들어봐 너. 아, 별 얘기 아닌데. 그니까 이제 그 얘기, 이제 그 기섭이 얘기 나올 때 같이 묶여 들어간 게 이제 미니였어요. 왜냐면 미니가 그때 예선 탈락을 다 했어요. 개인전 예선 탈락 다 했고,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야, 미나, 너는 이때가 3월인가 그랬었는데, 하여튼 지금같이 추울 때였는데, 그 10월까지인가를 한 8개월로 기억해요. 너 8개월 동안 어떤 경기도 나가지 말고 어떤 뭐 개인전, 단체전 다 뺄 테니까 몸을 만들어라. 그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나가겠대. 그때가 그 WSG 예선전인가 하여튼 뭔가를 또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말렸는데 네가 나갔어. 나간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예선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가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터치도 안 할 테니까 10월까지 네가 몸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8월인가 9월인가 돼가지고 아니 저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승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이 친구.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뭐 맵이 마지막 파이널 맵이 푸터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나는 너로 했으니 네가 앞으로 모든 걸 책임을 져라.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이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쭉 연승에 아주 중추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개인전은 내가 가급적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팀 플로 가다 보니까 이게 가장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다 얘기해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수위를 좀 조절해서 얘기를 해줘요. 지금 다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날 왜 불렀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다 적당히 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알았어.
난 너 내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수위가 세. 괜찮아요. 이 라이벌이라고 그 사람까지도 라이벌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 싸울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중에 뭐 이런 거 하고 지금 훈이랑 지금 저기 그 뭐지 그 리벤지 매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옛날 SK 그 팀 그 하고 KTF 팀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경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 지금 예 아마 조만간 한번 예 뭐 요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독 시절 게임 연습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들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연습 시간 문제가 선수들과 마찰은 없었으면 이거 마찰이 좀 있었을걸요 그때? 있었죠. 예. 많았죠. 근데 있었어. 이게 이 선수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탄력적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은 저렇게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늦게 자느냐 늦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좀 자꾸 음지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식 훈련이라고는 뭐 너 스파르타식 훈련 해봤냐? 근데 우리가 그때 되게 열심히 하던 시기여서 그러니까 스파르타식은요 이렇게 딱 갖춰놓고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막 시키는 게 스파르타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거는 그 스파르타식이라기보다는 연습이 딱 들어가면 거의 자율적 훈련이었어요. 미니도 미니가 하고 싶은 부분만 반복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타이밍 잡고 뭐 내가 이렇게 갔을 때 뭐 이런 빌드를 갔을 때 상대에서 가장 빠르게 이걸 막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습 선수를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이제 그런 정도가 다였지 이거 뭐, 스파르타식 훈련은 아닌 것 같고 연습 시간은 그 고정은 그러니까 규정이 8시간이었지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어서 간혹 그러니까 맨날 있었던 경우는 아니고 어떤 주에는 아 이때는 뭐 새벽 한 6시까지 하자 그래서 뭐 밤새 연습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당시 살짝 트러블이 살짝 있기는 있었어요. 네. 아침에 운동 가게에서 이제 그것도 좀 싫어했었고 선수들이 그러니까 참 그 아이러니한 게 뭐 민희는 딴 게임을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딴 게임 하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스타 말고. 그러면 스타만 하면 되는데 이 그때 당시에 워슬이나 뭐 하다못해 뭐 아이온 같은 이제 MMORPG 같은 거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은 아침에 잠이 부족하지 당연히. 아침 7시까지 하다가 아침 10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라고 규정 지어주기가 그렇잖아. 그런 연습 그러니까 뭐 매번 있었던 거는 사실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좀 의아했고 중간중간에 막 설악산 등반이라든지 뭐 행군 속리산이었나요? 그런 거는 진짜 의아했지. 그건 진짜 의아하긴 해요. 21명인가 23명이 우르르 들어가서 삭발시켜달라니까 그 미용사 놀래가지고 아 정말 웃겼어. 근데 그거는 내가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선수들이 다 의아했던 상황이고 그 행군 같은 것도 거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행군은 몇 킬로 한 거예요 그때? 47킬로인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47킬로 제주도 행군을 왜 하냐고 프로게이머들이 눈 오는데 프로게이머들이 행군을 왜 하냐고 제주도 가서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이해가 안 되잖아. 군대도 아닌데. 그렇지. 근데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 행군은? 전지훈련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전지훈련을 가서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와가지고 사실 그랬잖아. 전지훈련 가가지고 거의 뭐 해외 전지훈련 간 어느 팀 다 그랬잖아. 가서 그냥 휴식이지 전지훈련이라고 하기엔 좀 그랬잖아. 가서 뭐 해양 스포츠하고 수영하고 뭐 놀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오는데 그쵸. 회사 입장에서는 전지훈련답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 질문, 네, 그 방송국에 질문해주는 사람 중에 족구형 22세가 어떤 새끼냐? KTF 시절처럼 강민형이 빠따로 때리는 새끼들. 아, 이거 좋은 얘기다. 해야 되는가? 어? 아,
제일 재밌는 건데 이거? 진짜 이거 소리도 나냐 이거? 이거 마저 부끄러워 진짜. 야 한번 맞아봐. 나무로 된 거 다들 원하는 거 같은데. 아니 진짜 이게 알루미늄 되면 덜 아픈데 나무로 된 건 죽어요 진짜 아파. 아 맞다 재현 맞잖아. 이건 진짜 아파. 여러분 나무로 된 거 맞다 아마 안 맞아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야. 맞다 맞을 일이 없잖아요 살면서 솔직히. 요즘 뭐 학교 다니면서 누가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때립니까? 어 폭력이 아예 안 되는데. 아 근데 야 그러면 만약에 별풍선을 누가 쏘면 내가 때려야 되잖아. 많이 쏴야지 그런 거지. 아 그래? 네. 아 예를 들어 무슨 뭐 내가 너한테 쏘면은 되냐? 많이 쏘면요. 그럼 진짜 내가 맞을게 엎드려 뻗쳐. 진짜 얼마분 네가 맞을 거야? 한 대에 만 개는 해야지. 만 개면 네. 얼마인데? 100만원. 100만원? 네. 아니 그럼 생각해. 천 개를 주고 한 대씩 한다 그래봐요? 천 개 열 번 했어. 그럼 빠따 열 대 맞아야 돼요. 열 대 맞으면 죽지. 빠따를 열 대 맞으면 죽죠. 그럼 100만원 깽값이네. 아니 아니 죽진 않겠지. 근데 열 대 맞아봐라. 니네 맞아봤어? 열대 맞아봤어? 넌 맞아봤냐? 너도 못 맞아본 걸 왜? 아니 학교 다닐 때는 몽둥이로 맞아봤죠 선생님들한테. 근데 지금 나이 먹고 이걸 열대 맞으면 아이 진짜 힘들지. 야 만 개면 진짜 한 대 맞을 사실 있어? 용의가 있어? 형이 그렇게 쓰면은 내가? 어 진짜 그럼 돈 찾아오면 되는 거야 내가? 네 아니지 여기서 그 여기서 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 쏘는 거야? 네. 그냥 야 어디 음식점 가면 카드로 안 하고 현찰로 하면 막 디스카운트 해주잖아. 우리 디스카운트라는 게 없어요. 그냥. 현찰로 주고서 그냥 별풍은 디스카운트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지. 별풍은 디스카운트 없어. 저기가 어디 뭐 동네 마트입니까 세일하게. 원 플러스 원 같은 거 안 돼? 원 플러스 원. 판테스는 두 대. 아, 여러분 진짜 이게 옛날 추억이니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막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그러면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럼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럼 어땠어요? 아 되게 재밌네. 재밌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간만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만 다 했구만. 할만 다 했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괜히 미니한테 패만 끼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 파이널 엔트리 맞춘 거 미니가 다 알려준 거예요. 미니의 그 다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니가 그 모든 엔트리의 선수를 다 예측을 해준 거예요.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지 말만 한 거지. 됐냐? 부어지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씨. 아 미치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좀 마요. 이거 누자베스 이거 다 듣고 이제 이거 다 듣고 방종입니다. 이거 뭔데? 이거 저 예전에 올드보이 방송할 때 그때 부부 그때 나온 드라마. 안 나오는데? 안 나온다. 아 진짜 형제에서 멘붕 왔다 진짜. 응? 형제에서 멘붕 왔어. 형제 그때도 나 다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 형제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좀 마세요. 형제는 무슨 어딜 봤어 형제예요.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진짜?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내가 엎드려. 눈 재밌냐 지금? 아 엎드려. 한 대만 됐네. 술빵이야? 오세요. 야 저희가 이제 한식 보자. 아 이거 술이 많아요. 한식포차 요새 되게 맛있어. 안주가 엎드리세요. 아 왜 그럼 니가 사? 엎드리세요. 니가 사 엎드려. 세 엎드려요 빨리. 아니 내가 엎드려? 아니 싫어. 내가 엎드릴까요? 별로 안 즐거워하는데. 여기 먹을 게 있어? 뭘 빠따정이 때려야 제맛인데요. 야 니가 맞아봐. 그럼 와서 맞을 기회를 줄게. 야 한식포차 가자. 사람 언제? 다 누가 와요 여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한번 나와주시고요. 불러주면 기대해요.
다음에 저기 진호 올 때 진호한테 물어봐. 같이 아 진호 절대 같이 안 돼요. 그치. 네. 네, 진호 절대 같이 연예인이라서.